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쪽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11월 셋째 주일, 참 복된 주일이며 또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추수하게 하시고 또 좋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기 한 해 동안도 농사 짓는데 수고하고 또 작물을 가꾸기 위해서 과목을 바꾸기 위해서 수고한 그런 농부들의 그 땀과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참 맛있는 과일도 먹고 또 맛있는 곡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 모양으로 열매 맺기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런 귀한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오셔서 이루실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에서도 함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그 만물을 열매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생명들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한 이런 농사 뭐 또 과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좋은 열매로 열매를 맺어졌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지 못했다면 버려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고 알찬 열매로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제단에 이와 같이 추수감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나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식물에 농사짓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이 교훈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에 하나님이 주신 만물에 신성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이 천연 만물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그런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런 이 과일들이나 이 곡식 아름다운 열매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성경에서도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대로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는 베어서 모아서 불에 살라버리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하고 또 사람이 취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들도 똑같은 그런 원리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급과 보응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열매대로 심판입니다. 열매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각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마지막 날 주의 재림의 심판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열매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각 사람의 열매에 따라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 행위에 따라서 각기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으로 또
또 왕권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생명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생명,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알곡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생명들이라면 상급은 고사하고 보험과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대로 앞으로 이제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본 바와 같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실 때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의 초림 엘리야의 사명을 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경고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열매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저분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나는 이제 쇠하야 하겠고 내 뒤에 오시는 나사렛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하실 때 손에 키를 들고 키라는 것은 타작할 때 쓰는 게 키가 아닙니까?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있을 것이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사야 5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농부로 하나님 당신을 비유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인종 농사를. 인종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이와 같이 택하신 생명들을 부르기도 하시고 또 여러 생명들을 설령 불신자라도 부르시고 그렇게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마당을 이제 이루게 하신 거죠. 그런데 많은 생명들이 모이기는 하기도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세례 요한의 증거와 같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 노말의 교회로 보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청함을 받은 생명들 중에서 과연 알곡이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열매 맺지 못한 알곡으로 열매 맺지 못한 쪽정이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 심판자, 판단자이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다 갈라내신다는 겁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좋은 나무에서도 나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게 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 끝날에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열매에 따라서 심판이 있게 되는 데는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그러려면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 조건이 뭐냐면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는 아무리 예를 써도 좋은 나무가 아닌 것에서 사람이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먼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게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열매보다도 좋은 나무. 아니, 씨는 뿌리지 않고 나무는 키우지도 않고 열매만 그냥 여기저기서 뭐 따려고 하고 바라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지만 만약에 행여 가정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농사 짓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뜨거운 여름에 가꾸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나무도 없는데, 좋은 나무도 없는데 열매만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다는 그 원인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농사짓는 그 모습을 보면은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뭐 어렵지도 않게 쉽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알곡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 하신 말씀처럼 못된 나무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먼저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알찬 알곡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결코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 없기 때문에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열매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이 찍힌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섬찟합니까? 찍힌다. 찍힌다는 것은 뭐 도끼로 찍었다는 의미고 또 날카로운 칼로 찍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찍혔다는 거. 그러니까는 찍혔다는 거예요. 도끼나 무거운 큰 칼과 같은 것으로 찍혀서 불에 던지우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버립니다. 작벌을 당하는 거, 작벌을. 작벌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 10장에서는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작벌을 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북방 세력이 교만하고 높아져가지고 깝죽거리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잠깐 북방 세력을 진노의 몽둥이로 들으셨지만은 저 녀석들이 건방지게 교만하게 하나님 들어온 줄은 모르고 교만하고 깝죽거리다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작벌을 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북방 세력도 작벌하실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라 이름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하는 그런 생명들 중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가 된다면은 작벌한다는 찍혀서 불에 던져오니라. 한란 가운데 던져버리고 불심판 가운데 던져버리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육적인 그런 모습에서 육신의 식물에 있어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일단 좋은 땅이 있어야 되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좋은 씨가 땅에 좋은 땅에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좋은 나무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좋은 땅이 필요하겠죠. 좋은 토양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30배, 60배, 100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이 심령 마음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해주실 때 그 좋은 땅, 이 마음의 상태라고 해서 좋은 심령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물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조건에 있어서는 좋은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마음밭, 이 심령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밭과 같은 그런 상태가 돼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마음 상태가 좋은 토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좋은 양분이 필요합니다. 좋은 나무가 자라는 그런 조건에는 양분이 필요하잖아요. 식물의 3대 요소가 필요합니다. 질소, 인산, 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양분이 필요한데, 우리 인생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좋은 양분들이 뭐겠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산,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좋은 떡, 또 생명의 말씀, 좋은 양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좋은 마음밭에, 좋은 심령밭에. 식물이 좋은 나무로 이렇게 커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 좋은 나무가 커가기 위해서는 햇빛도 필요합니다. 공기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햇빛과 같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햇빛과 같은 주의의 말씀이 필요하죠.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이.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유다 사람,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 맺기 위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햇빛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그런 생명들이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가 필요하잖아. 산소, 공기. 우리 사람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염된 공기 중에서 어떻게 좋은 나무가 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공기가 필요한데, 좋은 공기를 우리가 들이마셔야죠. 흑암이 연기가 아닌, 무정에게서 올라온 흑암이 연기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공급이 되는 신령한 그 공기를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기도죠, 기도. 그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호흡. 그러니까 이 기도,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좋은 공기를 우리가 들이마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로 커갈 수 있는 겁니다. 크고 무성한, 건강한 나무가 되어야만이 일단 뭐 열매를 기대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지, 나무도 제대로 가꾸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게 쉽게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 늘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늘 듣고 늘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생활이 있어야 되겠죠. 좋은 공기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호흡, 끊이지 않는, 우리가 호흡이 잠시 몇 분이라도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질식에서 죽지 않습니까? 질식에서 우리의 이 혈액에 이 맑고 깨끗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그같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호흡을 우리가 쉬는 것이 없어야 된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죄 중에서도 최고의 수준이 높은 죄가 뭐냐면 사명적인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도덕적인 죄가 있고 또 마음의 양심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차원 높고 깊은 그 죄가 뭐냐면 사명적인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일꾼으로, 사역자로,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모순으로 부르심을 받아 세우심을 입었는데 사명을 제대로 하지를 않는다.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이 됩니다. 사명적인 죄, 그 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육신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충만하고 또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고 무시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기를 힘써서 좋은 나무로 일단 자라기를 힘을 써야 된다. 아무리 마지막 때가 환란의 때가 가까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속담이 있죠. 아무리 바빠도 뭐 이 시를 뭐 바늘에 어디에 뭐 걸어서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바늘 구멍에 실을 넣어야 바느질을 할 수 있지. 아무리 바쁘다고 이 바늘 허리에 그렇게 묶어가지고 이 바느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단 좋은 나무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없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자신들이 좋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열매는 그 다음에 생각해 놓고라도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좋은 나무가 되기를 먼저 내가 힘을 써야 되겠다. 좋은 나무로 먼저 내가 자라야 되겠다.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을 충분히 받고 또 신선한 공기 같은 영적인 호흡을 충분히 기도의 물량을 채워서 일단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이 보호주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좋은 열매들은 반드시 좋은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열매가 있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필수 불가이라는 그런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왜냐? 예수님이 그 좋은 열매 맺는 그 비결에 대해서 잘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그래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것은 항상 보면은 이 나무의 그 중앙 이 가운데 기둥의 역할하는 그런 이 곳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지가 퍼뜨려져 가지고 그 가지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거든. 근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느냐? 꼭 그와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들도 내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거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가지가 되는 우리가 포도나무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을 것이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물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산에 살아야 될 그런 들짐승들이 어떤 이 도시로 또는 뭐 바다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이 딱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도 얻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생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유익한 것들 영화로운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생활을 해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생활할고, 주님 앞에서 내가 아름다운 신부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고, 자나깨나 늘 주의를 근심하면서 주님이 멀지 않은 장래에 오시는 그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거는, 그런 아름다운 근심으로 늘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늘 주 안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살아서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먼저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 말씀했어요. 두 번째 대지는 먼저 좋은 일단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주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떠나고 진리의 말씀,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참된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살아서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곧 인마된 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서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처음 열매인 인마된 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3절 우리가 자주 보았고,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람, 이런 아름다운 종, 이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힘쓰게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4절 5절 말씀 우리가 자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거의가 다 여러분들이 암송이 될 정도의 말씀일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마지막 시대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표준이 돼서 이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말씀이 자신에게 인격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열매 맺지 못하면 결코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입니다. 죽은 부활 성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남녀노소 종들 중에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새 노래를,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새 노래를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신앙의 승리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말이에요. 4절에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4만 4천에 국한된 생명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생명들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든 생명들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이 자격 요건에, 어떤 자격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는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교회로 더불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교회 버젓이 다니면서도, 교회라는 곳에 예배당에 출입하면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할 이런 위험에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시대입니까? 정말 위험한 시대입니다. 정말 눈뜨고 코베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눈뜨고 미혹을 당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만 내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진짜 참된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화,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인생이나 다른 것을 위해서 더 열심을 하고 열심을 내고 더 예를 쓰고 더 애지중한 그런 모든 것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의 정절을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마든 용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인마든 용으로 열매를 맺기 위한 이 자극 요건을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신부들 종들에게 이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째로 요구하신 것입니다.
정제를 지켜라. 여자가 정제를 지켜야 되잖아요. 신랑에 대해서. 여자를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내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데 내 생각으로 나는 그쪽으로 따라가기 싫다고 주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갔다. 그러면은 주님께 대한 정절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입맞은 종으로서의 그 자격 요건이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것.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를 열매입니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정말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 것이 완전히, 이 자아라는 것이 없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이 완전히 못 박게 늘은 상태가 되지 않으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니 어떻게 온전히 100% 순종과 복종의 모습으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 알고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처음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요? 끝물은 사실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고 이런 걸 내가 왜 줬지? 이런 걸 누가 나한테 왜 주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실상 끝물입니다. 무화과도 끝물 맛 없습니다. 무슨 열매든지 끝물은 맛 없습니다. 귤도 처음 익은 열매, 조생종이 맛있고, 사과든 이 포도든 처음 익은 열매들이 가장 이 좋은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좋은 영양분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되지, 끝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물이.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알곡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과연 누구에게 우리가 속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위에 여호와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생명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인생이나 인물이나 다른 어떤 세력이나 또 어떤 쓸데없는 어떤 교리에 속해 있거나 그런 상태인 것을 자신들이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알곡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 그겁니다. 14만 4천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이름 권세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인생을 우상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사람께 속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냐,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았냐, 왜 개바 타령하고 왜 아볼로 타령하고 왜 바울 타령을 하느냐, 너희 니나 내나 우리나 다 피차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종들인 것 뿐인데 왜 인간 인물을 앞세우고 교파를 가르려고 하고 또 사람을 따르려고 그러고 사람을 교주로 세우려고 사람을 우상하고 신격화하려고 하느냐, 다 집어치워라.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은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성경을 잘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성경을 바로 읽고 성경만 바로 이해하면 어떻게 누구 사람을 앞세우며 사람을 마치 우상시 신성시하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다 피차에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연계자를 할지라도 그도 역시도 그리스도의 종인 것 뿐입니다.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인생인 것 뿐이에요. 다 선악계 지르는 생명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다니엘, 요한, 그렇게 뛰어난 분들도 하나님 앞에는 자신들이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죽어야 될 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어야 될 질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 요한, 우리는 정말 뭐 하늘을 바라보는 그렇게 위대한 종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도 주님 앞에서는 죽어야 될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된 생명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된 거지. 정말 신처럼 됐다면 어떻게 죽은 자처럼 됐겠습니까? 왜 겉으로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고 인생을 우상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알곡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었고 거짓말 사사로운 거짓말로 물러나야죠. 그래 거짓말은 성경에서 보면은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이웃에게 거짓하지 말라 그런데 특별히 예외가 한 가지 있잖아요. 그것은 마치 여리고성의 그 아름다운 여인 라합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위급한 상황을 모면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거짓말한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뭐 정직하다는 걸 앞세워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태롭게 만드는 그렇게 이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수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것을 모든 걸 그걸 합리화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해서는 안 되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되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서는 안 되죠. 가하거나 감하려고 안 하려고 해야죠. 가감을 하려고 안 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이 있고 다소 가감도 있게 될 것이지만 우리 중심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중심을 가지고 힘써서 하나님 바라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완전하게 가감 없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제 오게 됩니다. 완전 역사가 임하게 될 때. 그러므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도 점도 티도 없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자격 요건이 되어야만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또 세례 요한이 증거했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알곡이라는 것이 맺어지는 이런 자격 요건 이런 자격 요건이 되어야만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알곡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열매를 맺는 그 원리는 사실은 어렵지 않고 간단하다고 그랬습니다. 식물이 열매 맺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어렵지 않게 쉽게 그런 원리들을 배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좋고 빛깔 좋고 아름답고 맛있는 이런 열매들이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열매들이 달렸던 그 나무가 좋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그런 나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과 공기, 좋은 물과 좋은 토양에서 좋은 것을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나무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돼야 심판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힘을 써야 되겠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늘 주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기 계시록 14장 3절로 4절로 5절의 말씀처럼 이런 자격 요건에 부합한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들이 되기를 힘써서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처음 익은 열매로 열매 맺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